안녕하세요. 박용근 도의원 당선자님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장수근 역대 도의원 선거사상 최다 득표를 하신 박용근 3선 도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장수 군민 여러분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그 많은 염려로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셔서 제가 압도적으로 도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많은 응원으로 제가 이번에 3선 의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본신의 힘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박용근 도의원 당선자님께서는 정세균 의원 보좌관으로 정세균 의원과 처음 정치 일정을 갖자면서 민주당으로 출마하셨고 또 중간에 무소속으로 또 출마하셨다가 이번에 다시 민주당으로 당선이 되셨는데 이런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정치 역정 특히나 또 군수에도 출마하셔서 한번 떨어지셨었고 여기에 대한 소회를 한번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고요. 네, 국민들의 그 성원이 어딘가를 잘 알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그 마음을 가다듬고 또 국민들의 많은 격려를 통해서 제가 다시 그 정치 일선에 그 복귀를 했는데요. 앞으로 그런 국민들의 그 질타와 질책을 잘 판단해서 우리 국민들의 그 복지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벚꽃 피는 4월달에 비가 오고 계속 가물어서 농심이 애가 타고 논밭이 정말 메말라 있었는데 이제 선거가 끝나고 오늘 6월 5일 천천면미날인데 단비가 내려서 농민들이 기뻐하고 있는데 여기에 농민들에게 위로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이 천천면미는 날 22회인데요. 천천이라는 그 지명이 하늘천 내천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오늘 우리 장수 국민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그 단비가 내려서 정말 그 농민들의 큰 위로가 된 걸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이 물이 부족한 지역들이 많은데 우리 장수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그 농정이 잘 발전되는 그런 그 장수원이 되도록 저도 전라북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 전라북도 의회 당선자 중에 최다선으로 이제 3승의 고지에 올라서셔서 전라북도의 많은 언론과 또 도민들이 박용근 3선 의원을 주시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회기가
원내 구적이 되면 큰 일을 맡아서 전라북도 의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장수군 도의원이 아니라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아우르는 도의원으로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 남자 의원으로서는 삼선으로 한 사람이고요. 또 민주당에서 한 분, 또 진보당에서 한 분에서 세 사람이 삼선인데요. 제가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의장에 도전해서 우리 14기 시군의 예산이나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또 그 도의회가 여러 이상에 맞게 1인 보좌관 추천제라든가 또 14기 시군의 분단위에 멀리 떨어져 있는데 도정에 대한 민원 접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수나 고창이나 진안이나 이런 데 도분사무소를 설치를 해서 의원들과 민원 접수를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을 새로 나타난 우리 김관영 도지사와 적극 협력해서 전라북도가 새만금의 중심, 또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그런 그 전라북도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저도 이제 무진장에 사는 군면의 한 사람으로서 동부의 산악권 무진장 이 그 낙후된 그 열악한 재정이라든가 군세를 우리 도의장에 당선되신다고 보면은 이 무진장 발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 확보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그럴 요구가 있으신지 한번. 네, 저도 이제 도지사가 그 서해안 쪽에 군산이지만은 의장이 우리 무진장에서 그 선출이 된다면은 쌍문마차처럼 서로 연결을 해서 우리 동부산업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정말 이제 바쁘신 일정, 너무 바빠서 제가 이제 스케줄 조정도 계속 이제 딜레이 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장수 군민 여러분에게 장수군 화이팅 한번, 힘차게 한번 해주십시오. 네, 장수 군민 여러분,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장수군의 발전, 장수군의 노인복지, 아동에 대한 복지, 그리고 농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수군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